요맨!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새벽 5시 40분에 매일 기상하면 정말 아침형 인간이 될까?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요새 보면 아침형 인간 뭐 많잖아요. 뭐 새벽 5시 일어나면 뭐 부자가 된다. 제가 지금 거의 1년 동안 새벽 5시 40분에 거의 기상을 했는데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일단 느낀 점은 뭐 이거 새벽 5시에 제가 기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원래 그냥 잠이 되게 많아요. 일단 잠이 되게 많은데 거의 뭐 주말에 같은 경우 쉬는 날 잠을 자면 기상 시간이 뭐 거의 막 오후 1시 뭐 오전 11시, 12시, 뭐 거의 그렇게 엄청 늦게 일어나요. 근데 일할 때는 평소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겠죠. 뭐 가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게 일하긴 했는데 뭐 새벽 5시 40분에 그냥 거의 기상했어요. 5시 반이나.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람이 뭐 일찍 일어나면 저는 되게 더 뭔가 생산적이고 막 저도 그런 거 봤거든요. 아침형 인간, 부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, 하루를 길게 시작해라, 똑같은 그걸 있지만 뭐 아무튼 막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5시 40분에 새벽에 일어나 봤는데 일찍 자면 그나마 좀 덜 피곤하긴 한데 피곤해요. 그냥 아침 일하면 거의 항상 피곤하고 뭐 이렇게 제가 뭐 딱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 더 할 게 없는 게 그냥 샤워하고 네, 바로 출근해서 그다음에 뭐 그냥 그거예요. 끝이에요. 뭐 제가 아니면 예를 들어 새벽 5시라든지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도 그냥 사람이 조금 아무리 좀 일찍 자도 좀 개운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멍하고 아, 좀 더 자고 싶다,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원래 제가 아침을 그리고 잘 안 챙겨 먹어요. 그러니까 뭐 아침을 또 딱히 뭐 그런 먹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영상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네이버 같은데 보면 뭐 아침형 일찍 일어난 사람에게 하루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런 내용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네, 막상 제가 겪어 보니까 1년 동안 그냥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 더 잠이 많은 게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적으로 뭐 좀 일찍 시작하는 거가 맞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뭐 직장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밤늦게 끝나고 아침 늦게 출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네,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새벽이나 아 밤늦게 뭐 새벽 일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새벽 5시 기상 뭐 이거 말도 안 되죠. 5시 40분도 네,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억지로 막 그거에 맞춰서 나도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막 진짜 내가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하루를 길고 일찍 시작해야 되겠어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자 사람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맞게 그거를 이제 밸런스를 조절해 가면서 기상을 하는 게 본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몸의 컨디션 그런 걸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막 유튜브나 뭐 인터넷 네이버 그런 거 보시고 뭐 무조건 나도 이때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에 맞게 가져가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경험담입니다. 제가 1년 동안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면서 겪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많은 동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제 동영상을 운 좋게 보셨다면 네, 그런 생각보다는 뭐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진행해 봤는데요. 딱히 얘기를 더 길게 끌고 가봤자 그냥 넘기실 것 같아서 오늘 깔끔하게 여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맨!